코드나다이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요, 목한 코그릇 화분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산 화분이 왔습니다. 여주 빗살 현의 화분이에요. 여주분. 요거 스타일의 화분 이런 거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저도 쓰고 있는데 창분 좀 낮은 분도 나오고 좀 조그만 분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빗살무늬. 이렇게 빗살무늬라서 여주분이고 여주 빗살 현애라는 이름이고 1번과 2번입니다. 1번이 작은 거예요. 1번이 작은 거. 요게 지금 사이즈가 3종 요게 크고 요게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가격도 다르겠죠. 1번은 3종 18,000원 작은 거. 이게 18,000원. 2번은 3만원. 2번은 3만원 큰 거. 여주 빗살 현애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18,000원과 3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국산 화분이에요. 이거는 국산 여주에서 만들어진 화분이고 요거는 입구가 좀 넓고 약간 프릴, 큰 프릴처럼 바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입구가 좀 넓어서 나팔형, 그러니까 원형은 아니고 타원형, 사각인데 좀 부드러운 타원형, 12cm 넓이가 이게 1번이에요. 높이도 11이네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 나가는데 색깔은 랜덤이라고 해요. 색깔은 제가 보여드리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뭐 굳이, 근데 다른 색깔로 이제 드리겠죠. 색깔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요거 두 세트 몽땅 하시면 10% DC 합니다. 그래서 43,200원에 드린다고 해요. 10% DC 하면 43,200원이 되나 보네요. 저는 이렇게 보내주신 거 그대로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고, 두 세트 봉탕 43,200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화분 색상은 랜덤. 화분 색상은 랜덤이에요. 뭐, 색깔 지금 보니까 이런 하늘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핑크색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색깔은 랜덤인데, 다른 색상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1번과 2번인데, 두 개 하시면은 10% DC가 들어가고요. 3만원, 18,000원. 안 잊어버렸네요. 이게 18,000원. 아까 보여드렸죠, 사이즈. 조이콥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딱 안에가. 밑에 부분이 좁아요. 다리는 개구리 다리 4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거 사이즈가 더 크거든요. 요거는 12.5cm 14cm, 그렇습니다. 12.5, 14cm. 요것도 3개 색깔별로 3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여기에다도 군생 심으면 멋지겠네요. 풍성한 군생, 얼굴이 많은 군생들 심어도 되고 창 심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목대가 있는 거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 긴 수영 레티지아라든지 이런 거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블루 엘프 많죠. 목대가 긴 거. 목대가 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긴 게 아니라 적당히 길거든요. 근데 이제 밥이 많은 거, 밥이 없는 것보다 밥이 풍성하게 많은 거를 가득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이즈별로 이제 다르니까.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가격은 여기 이제 18,000원 3개, 그럼 하나 6,000원대고 요거는 3만원이니까 좀 더 사이즈가 크죠. 만원씩 사실 수 있네요. 이건 하나에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이 정도면 다육이 화분 중에서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빗살무늬 여주에서 만들어 온 여주 빗살 현애 1번과 2번인데 사이즈가 1번이 좀 더 작아서 18,000원이고 2번은 좀 커서 3만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 행복한 꽃그릇의 국산 여주분입니다. 요즘 국산분도 많이 소개가 되죠. 행복한 꽃그릇에서 보내주셔서 국산분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주분이 당첨이 됐네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 시간 이렇게 두 가지 간단하게 여주 빗살 현애 1번과 2번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 시간이었습니다. 소개하는 시간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말을 거꾸로 하니까 뒤죽박죽. 여러분께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개떡같이 얘기,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죠? 그게 통하죠. 우리는 다육이를 통해서 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친구 같고, 그렇습니다. 행복한 꽃그릇 화분, 여주 화분, 여주 빗살 현애 화분 오늘 보여드렸어요. 마음에 드시면 행복한 꽃그릇에서 주문을 받으시니까 그쪽에다가 문자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예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알기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